뿐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초경량 미니 마사지건이라는 건핏 미니라는 제품입니다. 박스 크기부터 얼마나 제품이 작은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저소음에 455g이라는 가벼운 무게, 4단계 강도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뒷면에 앞면에서 봤던 주요 특징의 설명이 나와 있고요. 4가지 액세서리, 사용 시 주의사항, 품질 표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느 마사지기와 마찬가지로 전용 파우치도 들어있고요. 이동식 손잡이까지 달려있네요. 지퍼를 열면 구성품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먼저 제품 설명서. 시부 설명부터 부위별 맞춤 설명, 주의사항, 사용 안내까지 나와 있고요. 충전을 위한 타입C USB 충전 케이블, 별도의 휴대용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U자형 헤드, 라운드형 볼 헤드, 원뿔형 헤드고요. 기본 정착된 플랫형 헤드까지 4개 헤드가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무게는 묵직한데요. 뒷면에 상태 표시 LED와 타입C 충전 단자, 그리고 전원 작동 버튼, 상단에 QC 패스 스티커도 있고요. 전체적인 재질은 SF 컬러 코팅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요. 충전 중인 모습인데요. 충전 중에는 적색의 레드가 켜지고 완충이 되면 녹색으로 바뀌는데 완충되기까지는 한두 시간이 걸리고 길게 누르면 작동을 하고, 1단, 2단, 3단, 4단입니다. 한번더 누르면 다시 1단이고, 길게 눌러야 꺼집니다. 단계별로 보여드리면, 1단의 강도, 2단, 3단, 4단입니다. 일반적인 마사지건과 비교하면 건핏 미니가 얼마나 작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진동의 느낌이 좀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터 차이도 있어서 좀 다른데요. 작동을 시켜보면 소음은 확실히 적지만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핏 미니는 좀 떨리는 그런 진동을 주는 데 반해 일반적인 마사지건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1단의 비교고요. 2단, 3단, 마지막 4단입니다. 기본 정착된 플랫 헤드는 복부에 적합하다고 하고요. 평평한 부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U자형 헤드는 허리같이 이제 넓은 부위에 큰 자극을 줄때 유용하다고 하고요. 볼헤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헤드인데요. 광범위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리 근육 같은데 근육을 이완시킬 때 사용하면 좋은 헤드입니다.
원뿌리형 헤드는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데 이제 혀를 풀어주는데 적합한 헤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피 초경량 미니 마사지건의 언박싱부터 간단한 사용 방법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